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된 이슈는 FOMC가 맞을 텐데요. FOMC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던 변수들,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 연준 금리 인상에 글로벌 경제가 주목하고 또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어떤 것을 참조해야 할지 마켓워치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변화를 알려주는 수치들을 보여주는 경제 기사였습니다. 과연 경제는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는 연준의 정책과 트럼프 정책의 시너지 효과는 가능한지 또 그 외에 살펴봐야 할 경제 지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원들과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사에 이제 아까 우리 언급도 하긴 좀 했었고 근데 기사에 보면 이제 투자 기업 투자가 뭐 활성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도 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고 있죠. 트럼프 정부는. 아, 바라고 있다. 이 또 옐런이나 그린스펀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연준 의장 딱 되겠다.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국의 4, 4분기 GDP에는 네. 이미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 재고 투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의 지표들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게 뭐 1분기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인프라 투자가 1년 전부터 카드가 만지작만지작 거리면서 나왔는데 네. 투자 관련 경제 데이터들은 일단 반응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인플레까지 이어질지는 그거는 트럼프와 아니면 연준의 모두의 바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파월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 끝났죠 뒤에. 그랬으면 좋겠다. 예. 네, 뭐 희망한다. 희망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예, 재정 할때책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해서 좋은 네.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세금 감면은 아까 우리 문홍철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2차 세금 감면은 허당이고. 트럼프가 연임이 되기 전에는 트럼프는 못 보는 세금 감면이잖아요. 이거는 연임돼도 못 보나? 2020년이니까 못 볼 가능성 있죠. 4년 임기. 그죠? 4년 임기 네. 이후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면 뭐 세금 감면 있고 인프라는 뭐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확대되고 있나요? 그건? 그거는 이제 예산 안에 그 안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런 협상을 또 이제 다시 해야 되거든요. 또 새로 해야 되나요? 현재 통과된 예산 안에다가 네. 그 인프라가 현재 이제 1.5조 달러 예산안인데 그중에 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2천억 달러인가 3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민간 쪽에서 조달을 하거나 네.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스스로 조달을 해서 아, 주정부에서 해라. 네, 그런 식으로 현재 그 인프라 투자 계획안은 잡혀 있는 거고 그럼 인프라 투자 계획안도 약간 어떻게 보면 블러핑이네. 그 블러핑은 아니겠지만 현재 이제 네. 58페이지 정도로 이제 안은 나와 있고 네. 다만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럼 멕시코 장벽도 지금 물 건너 간 건가요? 그거는 현재 그 옛날에 통과된 2월 1일, 2월 달 말에 통과된 예산안에 그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거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인프라는 아직 그 새로 협상을 한번 다시 예산안에 그걸 넣어서 해야 되고 이제 그건 또 한 번 앞으로 길게 갈 이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늘리고 뭐 이런 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에서의 수요도 늘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감세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네. 감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려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효과로 그걸 늘리도록 해주는 게 감세고 그렇죠. 재정 집행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해주는 네. 거고 뭐 그런 건데 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그 투자를 늘려줄 거다 또 고용도 늘리고 그러면서 고용 시장을 빡빡하게 해서 임금도 올라가게 해줄 거다. 라고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번에 이제
김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희망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 희망이에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 이번에 역외에 파킹했던 기업들의 자금을 네. 미국 역내로 가져왔을 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세금을 많이 깎아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가지고 오고 있나 봐요. 상당수 기업들이 네. 그게 이제 몇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가지고 왔어. 가져왔으면 이제 미국 내 투자하기를 역시 트럼프는 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 투자를 하고 있냐? 그건 사실 알 수 없죠. 근데 저희들은 어떤 금리 동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금리를 보면은 지금 그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보와 OIS 간의 이제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는 네. 게 현재 이제 큰 이슈인데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단기 쪽에서 네. 금리가 즉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왜 벌어졌냐? 그 이유로 이제 찾고 들어가 보니까 그 외국에 파킹했던 자금들을 미국 이제 역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 글로벌 쪽에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이죠. 네. 미국 외 지역의 달러가 부족하다. 네. 옵션 달러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해졌다 이 말이죠. 네, 그런 얘기들이 네. 나와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들이 가지고 온 달러로 즉 이제 미국 내에서 네. 가지고 온 달러로 투자를 한다면 그게 다시 이제 경제를 살리고 하면서 돈이 좀 풀리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정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쪽에 관련된 그 관련 뉴스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네. 왜 했냐면 애플이 돈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왜 빚을 냅니까? 배당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돈은 역 외에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갖고 가져왔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져온 돈을 그냥 배당하는 얘기입니다. 배당하고 투자는 안 한다. 네. 배당하든지 뭐 자사주매입 하든지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사실은 이제 비근한 예가 우리 GM 네. 군산공장 문 닫았잖아요. 네. GM 군산공장 문 닫은 게 트럼프 대통령 비위 맞추느라고 문 닫은 거거든요. 우리 해외 공장 문 닫고 미국 내에서 더 생산 더 할 거야. 미국 내 공장 더 질 거야. 이런 건데 미국 내 공장은 안 짓거든요. 안 짓죠.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공장을 한번 닫았어. 미국 좋아질 거야 이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우리가 그래서 피를 보긴 피를 본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 투자로 이어지지는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 결국 투자는 시장에서 하는 거고 기업이 하는 거니까요. 네. 뭐 거기까지 바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내각의 바람이고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투자 활성화되고 막 일어나고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가고 지금 3을 여전히 3 근처 갔다가 꼬꾸라지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는 거는 미국의 경제 장기 전망에 대해서 별로 좋게 안 본다는 얘기고 뭐 그런 거겠죠. 네. 자, 금값이요. 금값 어떻게 보세요? 금값요? 네. 금값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이 조금 뭐랄까요 이 금도 그렇고 이 커머디티 소위 말하는 뭐 비철금속 시장도 그렇고 곡물 시장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재 시장 커머디티 네. 이게 좌우지간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뚝 부러지고 나서 네. 좀 이 김이 많이 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격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옛날부터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재료 가지고 여기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유가 생각해 보십시오. 뭐 10불에서부터 뭐 140불까지 극하다 뭐 뚝 부러져서 33불 뭐 이렇게 샀고 네. 20불 빼진다고 예. 옥수수 가격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가뭄 아니면 홍수 그 얘기 같고 네. 구리도 뭐 그런 식인데 어쨌거나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옛날 대비 그쪽 시장이 줄은 거는 제가 봐서는 첫째 볼크룰이 컸고요. 네. 볼크룰이 커서 헤지펀드나 아이비들 같은 거 그쪽 애들이 이제 안 설치니까 네. 그것도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거나 규제 완화 쪽으로 지금 조금 한다면은 이제 그 죽었던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사실 금했습니다만 시황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달러 시세 언급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유가와
금값은 제일 편한 얘기가 달러 약세로 좀 올랐다, 금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안전자산 이제 옛날처럼 뭐 안전자산 선호 차원에서 금 샀다 이런 얘기를 본 지가 오래된 게 안전자산 찾을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난 9년 동안 네. 조정 없이 쭉 주식이 뭐 올라만 오는데 네. 뭐 그런 장이었으니까 그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조금 깊은 조정이 적어도 고점 대비 한 20% 정도에 달하는 조정을 갖다가 증시에서 글로벌 증시에서 이렇게 그렇게 온다면은 이번에도 리스크 온오프 패러다임으로 금 쪽으로 매수가 쏠릴라는지 네. 그런 그걸 하는데 뭐 이제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봐서는 자꾸 이렇게 좀 올라가고 싶어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올라 보이는데 네. 제가 받는 제 일감은 옛날만큼 여기에 손님 별로 없다. 그 느낌입니다. 그럼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특히 뭐 금시장 이런 데에 많은 플레이어들이나 많은 돈이 실려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 금 샀는데. 그럼 제가 소장님이 좀 좋아하실 만한 답을 좀 드릴까요? 네네네 정말 네. 우리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본부장님이 좋아하는 네. 답을 드리면은 그 금값은 실질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원래.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리스크 온오프에 또 민감한데 긴 흐름에서 보면은 실질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실질금리라는 건 현재의 뭐 미국채 금리에서 인플레를 뺀 게 낮으면 낮을수록 금값은 오르고요. 네. 반대로 인플레는 별로 안 좋은데 뭐 금리가 높다. 네. 이러면 실질금리가 높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금리가 그럼 이제 금값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상승폭은 되게 제한적일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연준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좀 느리게 대응하는 쪽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네.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게 그 실질금리를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물가채 금리입니다. 네. 미국 물가채 금리를 딱 보시면은 얘가 최근에 거의 안 움직여요. 네. 물가채는 그 얘기는 이제 실질 금리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거나 네. 오히려 앞으로 연준의 정책을 생각하면은 이 실질 금리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금값 자체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제일 핫한 질문인데 이거 잘못하면 요즘 짝돌 맞을 분위기라서 이 이슈를 지금 다루질 못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거래는 안 하시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때는 해보죠. 왜냐면 아니 개인적인 거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증시 내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권유를 한다거나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율 배반적인 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이제 HTS 시세나 이런 쪽으로는 이렇게 밑에 하단 쪽에 약간 깔려는 있습니다. 증권 방송도 그렇고 네, 시세는 이렇게 예, 보여주고 보여주는데 네. 관심은 있다 뭐 이런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예. 비트코인이 이제 구글에서 광고 금지 때렸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이 금감 원장님이 이 내기 한다 이러고 법무부 퇴임하셨네. 그래서 퇴임하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꺾이면서 전 세계가 다 꺾였던 거잖아요. 네. 그죠? 예. 이제 글로벌리 어떻게 사실 또 공조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긴 한데 그래서 꺾었던 게 좀 올라갔다가 뭐 요즘 계속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한 8천 달러를 놓고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간다고 봐야 돼? 비트코인은 이게 지금 이게 다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결국은 영예 수렴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기는 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너무 앞서갔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보면 자율이지 않습니까? 네. 자율이 즉 익명성을 담보로 해서 안정성과 같이 결합돼서 어떤 차세대 어떤 이런 화폐 은행 기능과 여러 가지를 다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네. 시장에서 너무 장밋빛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맞춰서 갔는데 네.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앙정부라든가 은행 시스템에서 이런 게 너무 견고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너무 미래적인 부분들만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자체적인 버블이죠. 네. 이런 것들이 생기다가 이제 가라앉는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근데 어차피 이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 뭐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뭐 시민사회 쪽으로 발달돼서 넘어갔을 때는 네. 분명히 부각은 받을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좀 앞서간 국면 때문에 네. 어쩌면 이제 선구자가 고생하듯이 네. 예, 그런 측면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이 이제 김윤수 부장님의 말을 이제 아주 해석을 할 줄 알게 됐어요. 비트코인은 팔아라.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원래 좋게 얘기 안 했던 거 내가 아는데. 일단 거품이 사라진 뒤에 네. 제가 좀 주시하는 부분은 기업들의 투자가 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 상품까지 갈지는 뭐 우리가 또 두고 봐야겠지만 네. 이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원천적인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결국 그게 부산물 네. 중에 하나인 우리의 암호화폐 아니면 가상화폐 네. 비트코인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저는 랠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네. 전에는 이게 아니다 이러더니 현재들이 네, 간다 그랬을 때 좀 중립적이고요. 네. 안 간다 그랬을 때 좀 보는 타입입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잘하면 크게 한방 터트려요. 왜냐하면 99명이 간다 그럴 때 한 명이 안 간다 그랬는데 진짜 안 가면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 순간에. 그렇죠. 아. 네. 사요? 아마 뭐 비트코인은 have no idea고요. 네. 예. 뭐 외신 인사이드에서도 저도 숟가락 하나만 얹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뭐 어차피 미 연준보다 주목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김민수 부장님의 그 이렇게 주식 얘기든 비트코인이든 잘 해석해야 되듯이 앞으로 이제 해석의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동안 거쳐오면서 뭐 상당히 이렇게 고학력자인 페드워처들이 아닌 일반 시장에서 아니면 일반인들은 신문이든 리포터든 시황이든 머리가 아파요. 뭐 필립스 곡선이 작동을 하네 안 하네. 무슨 뭐 성장률 뭐 임금만 알아도 꼭 실질 임금 따져서 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제롬 파월 같은 사람은 법대 출신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합니다. 게리콘 경제위원장 평생 갖다가 그냥 트레이딩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노미널, 실질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피노미널, 눈 뒤집힐 정도로 휘황찬란한 획기적인 조세 개편안 A4 용지에 딸랑 하나 들고 머루신하고 나와서 발표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날아갔는데 이번에는 더한 사람이 왔어요. 커들로가. 네. 커들로는 옐런처럼 필립스 고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올려요. 그래서 금리 올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표들 보시죠. ISM 제조업지수 올라가죠. 선행지 경기 지수 좋죠. 뭐 산업 생산 좋죠. 다 쭉쭉쭉 올라가는 지표들 보여주면서 그러면 어닝도 올라가죠. 주식 사야겠죠. 일반인들이 듣기에 너무 편한 시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쭉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올라가면 와 씨 사상 최고치 하면서 또 대통령 각해서 주무시다가 또 100만 더 올라가 올려주고 네.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해석을 잘하시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페이스북 사태 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예. 요게 이제 조금 되어져가는 추이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일찍 온 피로감이에요. 네. 너무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데이터 SNS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디지털 이런 쪽에 네. 하다가 언젠가는 이런 세상 오지 않겠어 했던 그기 그리고 이렇게도 악용될 수 있지 않겠어 하는 게 지금 하나의 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버 그 뭡니까? 네. 이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두드려 보자 하는 차원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버 자율자동차 그거는 조금 이렇게 네. 데미지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셨지만 비트코인하고 연관해서 얘기하면 이거 비트코인도 지켜봐야 된다. 예. 예. 네. 제가 한 마디만 마지막으로 거들면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건 기반 기술이잖아요. 그 자체가 상품이 아니거든요. 이걸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품으로 팔아야 가치가 매겨지는 건데 이거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프라로 자리 잡는 녀석이고 이게 잘 깔림으로 해서 뭐 우리가 다른 상품의 가격을 깎아서 팔아줄 수 있다든지 아마존처럼 뭐 이렇게 활용되는 기술이지 이 자체가 매매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비트코인하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네,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외신 인사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